성경적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사랑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배교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련인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교리가 적용이 돼요.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고 성경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랑에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불못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일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등장한 이 문장에 죽음이라고 하는 번제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게 천년왕국 끝에 있는 국가 마국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불과 함께 아마다 수억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는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오 없는 하나님은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이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월한테 사람을 죽일 때 뭘의 이름으로 죽입니까? 평화와 사랑의 이름으로 죽여요. 사랑의 사두라 그러잖아요. 교황을. 사실은 죽음의 신이에요. 그런데도 말은 사랑한다, 평화, 민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정의만 알아도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는 항상 죽음이 있어요. 복수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질투가 있고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질투가 이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